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머님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젊지 않아요. 올해 78, 79. 79세 어머니 이제 네네. 80을 앞두고 계신데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원장님께 직접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허리 협착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MR에 찍고 그랬는데 협착증이래요. 네. 그러는데 이거 지금 허리 아프다가 이제 엉치로 내려왔거든요. 네. 걸을 수가 없어요. 아이고. 엉치가 시끈시끈해서. 네. 그럼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어머니, MRI 촬영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딱히 다른 치료는 안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주사를 맞았죠. 주사를 맞으셨어요. 혹시 신경주사라고 들으셨나요, 어머니? 예, 신경주사도 두번 두 맞았어요. 번 맞으셨고, 주사 맞으시면 조금 차도가 있으시던가요? 예, 신경주사 맞으니까 조금 차도가 네.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두번 맞으셨다고 했는데, 한번 맞으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시던가요? 그래도 한달 정도는 이렇게 가더라고요. 한달 정도는 가셨고, 그러면 지금 마지막 주사 맞으신 지는 얼마나 지나셨나요? 2월달에 맞았어요. 2월 중순에요. 2월 중순에, 그러면 2월 중순에 맞고 지금 4개월 정도 3개월 지나셨는데 아직 안 맞으셨어요, 추가로? 예, 안 맞았는데 네네. 요새 이렇게 걸으면 그러니까 엉치가 이렇게 시끈시끈해서 걷기가 네. 불편해요. 아이고. 어머니, 저희가 이제 주사 치료를 뭐 너무 짧은 간격으로 자주 맞는 거는 권해드리진 않지만, 저희가 크게 두세 달에 한번 정도 맞는 거는 뭐 그렇게 부작용이나 이런 거를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통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또그 선생님이 동네 그 병원 선생님이 네네. 3개월에 한 번씩 맞으라고 네네.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좀그 간격을 짧게 해서 맞으시고, 그 횟수를 이렇게 조절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지금 뭐 부작용을 걱정하실 건 아니시고요. 주사를 일단 부작용은 조금, 없었는데 네네. 동네 병원에서 그냥 주사를 맞았어요. 동네 병원에서 신경주사 맞으셨어요? 말고. 네. 아, 그런데 그러셨구나. 아무래도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MRI 소견에 따라서 어느 마디에 주사를 놓는지도 결정을 할 수가 4번, 5번요.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번, 5번. 네네. 그냥 동네 병원에서 아마 선생님이 그 MRI를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그래서 MRI 결과를 보고 좀 주사 놓는 위치도 여러 방식으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 예, 보시고서 네네. 4번, 5번이 네네. 안 좋으니까 놓으시더라고요. 신경치료 네, 그래서 3개월 동안 주사를 안 맞으셨으니까 어머니 이번에 이제 통증이 심하셔서 걷기 어려우신 정도니까는요. 좀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를 몇번 정도 받아보시고 주사 효과가 너무 없다거나 아니면은 효과가 너무 금방 떨어져서 너무 자주 맞으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좁아진 신경 통로를 넓혀주는 이제 그런 간단한 내시경 시술도 있으니까는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사 치료부터 단계적으로 조금씩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현재 통증에 대해서는 2, 3개월에 한번 정도 신경 주사 치료 일단 받아보시는 거 원장님께서 권유해 주셨고요. 앞으로 만약에 통증이 너무 빨리 다시 재발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다음 단계 치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지금 바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원장님. 척추 질환 치료법 대표적인 이제 또 비수술 치료법일 텐데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어떤 치료법인지 원장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은 우리 이제 복강경이나 관절경처럼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증 부위에 한 1cm 정도의 작은 구멍 두 개를 뚫어서요. 한쪽으로는 40배까지 확대되는 내시경을 넣고 다른 한쪽으로는 치료기구를 넣어서 이 치료를 척추 질환을 치료하게 되는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최소 침습 척추 치료법. 그렇다면 기존 방법들에 대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 치료법입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인 수술에 비해서 이제 근육을 비롯한 정상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시술하시고 나서도 통증도 적고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대부분의 디스크나 심한 협착증에
에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고 이제 신경을 자극하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을 제거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도 네.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40배까지 확대되는 내시경을 이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좋다 보니까는 이제 정밀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전화 주셨던 첫 번째 어머님도 그렇고 또 두 번째 어머님도 그렇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좀 많이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받으시고 또 어떤 분들 어떤 증상으로 받으시고 예후는 어땠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례 좀 살펴볼게요. 먼저 74세 어머님께서 받으셨네요. 네네. 오래전부터 이제 허리랑 다리 통증이 있으셨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만 걸으면 허리가 굽어지고 통증도 더 악화가 돼서 병원에 오시게 됐습니다. 네.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허리뼈 4번, 5번 사이 디스크인데 디스크 거기 화살표로 가리키는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고요. 우측 신경 단면에서 보시면 원래는 신경이 이렇게 타원형 모양으로 보여야 되는데 돌출된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한쪽에 눌려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눌려있는 신경이 덜 눌리도록 해주는 신경 감압술을 시행을 했고요. 시술 후 사진에서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제 눌려있던 신경이 시술 후 사진에서는 이제 공간이 확보가 돼서 이렇게 넓게 펴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도 좋아지셔서요. 이제 걷는 것도 허리 쭉 펴고 잘 걷고 계십니다. 네. 앞서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 이제 최소 침습이다. 그러니까 절개를 크게 하지 않고 그 작은 구멍을 뚫어서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회복도 빠르고 상처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고령이신 분들도 적용이 가능하다. 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88세 아버님께서 시술 받으셨어요. 네네. 걸을 때 이제 허리 엉치 통증이 있고 이제 다리도 저리고 특히 이제 5분 이상 걷기 힘들어서 중간에 자주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이 있으셨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 왼쪽 MRI 사진에서 보면 허리뼈 5번하고 엉치뼈 1번 사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잘록하게 좁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우측 단면 사진에서도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야 되는 신경이 이렇게 많이 눌려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호전이 없으셔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받으셨고요. 시술 후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좁아져서 심하게 눌려있던 신경이 시술 후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넓게 펴져 있는 사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증상도 많이 완화가 되셔서 잘 지내고 계십니다. 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이렇게 보신 것처럼 디스크 탈출증이나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모두에 다 적용 가능한 시술입니다. 많은 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앞서 전화 주신 어머님들께서 이제 주사, 신경주사 맞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빠른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불리는 치료 어떤 치료법입니까? 네, 신경 차단술 하면은 이제 어감에서는 신경을 어떻게 이제 작동을 못하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어폐가 있는 단어고 정확하게는 이제 경막의 주사 요법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경막은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얇은 막을 의미를 하는데요. 신경항에 인접된 공간에 약물을 뿌려줘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바깥쪽에 주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경 차단술, 이제 경막의 주사 요법 어떤 효과가 있는 치료법일까요? 네, 신경 차단술은 이제 그 디스크 탈출증이나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제 신경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신경 주변에 이제 약물을 뿌려주면서 이 신경 주변에 생긴 염증하고 붓기를 감소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이제 목이나 허리 통증, 팔다리에 이제 저림감과 같은 방사통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일단 가장 흔하게 시행해보는 주사 요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사요법인 신경차단술을 원장이 어디에 놓는지에 따라 또 종류가 달라진다면서요? 네. 아까 신경 바깥쪽 공간에 이제 주사 약물을 주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경 바깥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돼 있긴 한데 이제 신경 구멍을 통해서 놓거나 아니면 척추뼈 사이, 후궁 사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넣거나 아니면 가장 간단하게는 이제
엉덩골 사이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신경 쪽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주사 바늘의 경로나 이제 주사를 놓는 척추 마디를 이제 바꿔서 이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한번 치료 받았다고 해서 신경 주사 맞는데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제 아 이거 주사는 나한테 안 맞나 보다 이렇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게 이제 주사를 놓는 마디라든가 이제 신경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꾸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몇 번 맞아 보시면 효과를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네. 우선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원장님 간편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양한 장점들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 신경 차단술은 보통 이제 X선 투식이나 이제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 시술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하고 그 바늘 위치가 어디까지 갔나를 보면서 하기 때문에 대체로 안전한 시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갑자기 등장한 치료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서 디스크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에 의한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이제 증명된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신경 차단술 치료 사례도 몇 가지 살펴보죠. 요즘은 굉장히 젊으신 분들도 통증 많이 네네. 있으시더라고요. 27세 여성분께서 치료받으셨어요. 네, 허리 통증이 심해서 이제 병원에 오셔서 MRI 촬영을 해보셨는데요. 저기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허리뼈 3번, 4번, 4번, 5번 사이 디스크가 이제 좀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돌출에 의한 신경 압박이 심하진 않은데요. 이런 디스크 돌출이 이제 급성으로 생기게 되면 신경이 심하게 눌리지 않더라도 이제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경 차단술을 받으셨고요. 신경 차단술 한번 받고 증상이 많이 완화가 되신 상태로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굉장히 고령이십니다. 우리 90세 아버님께서도 예, 신경 차단술 받으셨네요. 네, 우측 엉치랑 허벅지 통증이 있으셨는데요. 왼쪽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군데군데 잘록잘록하게 이제 좁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 사진은 신경 단면이 이렇게 타원형이 아니고 좀 신경이 눌려 있는. 그래서 허리 여러 마디에 걸쳐서 척추관 협착증이 있으셨던 아버님이신데요. 우리 이제 꼬리뼈 신경 주사를 맞으셨고 한 두 번 정도 맞으시고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네. 자, 지금 고민 전화 정말 많은 분들 주고 계십니다.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결이 어렵다는 부분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